있고요. 멋있고 능숙한 남자, 성격파란 기분 아니라 오늘은 자기 얘기 교차 지원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얘기 교차 지원 모형을 이야기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자기 얘기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아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타임 시리즈의 시계열 분석에서 나오는 굉장히 기초적인 회귀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종속 변수의 과거 값이 독립 변수로 이제 투입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 값이 현재 값을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회귀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 두 개 이상의 변수로 확장시켰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다루는 자기애기 교차 지연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토리그레시브 크로스레그드 모델이라고 해서 뭐 ARCL이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그냥 패널 자료입니다. 패널 자료라는 것은 여러 시점을 이제 여러 대상의 어떤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다룬 이 구조 모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X랑 Y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X랑 Y라는 두 개의 변수 그리고 1, 2, 3라는 세 개의 시점, 이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ARCL 모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값이 현재값을 설명한다는 것은 X1에서 X2, X2에서 X3 이렇게 각각 1기 전 과거값이 1기 후 과거값을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화살표 모형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쨌든 잠재변수입니다. 이건 모두 잠재변수이기 때문에 구조방정식으로 이렇게 투입을 시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이제 관측변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측변수들, 자, 이렇게 관측변수들이 뭐 X11, X12, 뭐 X21, X22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관측변수들도 투입을 시켰습니다. 투입을 시키고, 자, 여기 팬텀변수를 또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시점과 3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팬텀변수를 설정해서 공분상관계를 설정을 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Z1, Z2, Z3, Z4 이것이 바로 이제 팬텀 변수입니다. 이 시점과 30점 그리고 1시점에 대해서는 그냥 요 잠재 변수끼리만 공분산 관계를 설정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고 이렇게 모형을 설정할 수만 있으면은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형 설정만 할 수 있으면은 뭐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 패널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애기 교차 지연 모형을 이렇게 쓰는 것은 별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회귀 모형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도출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카큘레이터 에스티메이트를 먼저 이렇게 눌러야겠죠. 이렇게 누르고 이제 그다음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뷰 텍스트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시면요, 이제 1시점에 해당하는 뭐 X1, Y1에 해당하는 요 잠재변수 있죠. 이 잠재변수가 냈던 코비리언스 매트릭스 공분산 행렬이 먼저 이렇게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 시점과 3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그 팬텀 변수를 설정을 했죠. 팬텀 베리어블을 설정한 것을 바탕으로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공분산행률이 이렇게 도출되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 어떤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리고 3시점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에스티메이트를 눌러봅니다. 에스티메이트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리그레션 웨이트 회귀 분석 결과 이제 경로 분석이 되겠죠. 경로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거의 잠재 변수간에는 어쨌든 다 유의미한 어떤 그런 경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주고받는 인과관계가 설정되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값이 현재값을 어떤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잠재 변수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어떤 관측 변수와 잠재 변수 간의 뭐 인과관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별표가 뜬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이제 공분산입니다. 공분산 같은 경우 아까 처음에 나왔던 뭐 1시점, 2시점, 3시점의 잠재 변수랑 팬텀 변수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출되었음을 볼 수가 있겠죠. 공분산이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무엇이다? 서로 간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밑에 보시면요. 베리언스 분산입니다. 분산. 자, 분산에 대해서도 이제 2라는 것은 이제 오차항이죠. 오차항. 이제 오차항 에러텀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이런 베리언스 분산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1시점, 2시점, 3시점에 따른 잠재변수죠. 잠재변수랑 팬텀 변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베리언스 분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도출할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어떤 자기회귀 모형을 다변량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ARCL 자기회귀 교차 지연 모형을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